냉간로 온도 조절 대상. 아, 파... 담아서. 머랭이 안 익었어. 여기 너무 익었어. 아, 그래? 이태오. 엄마 아빠한테 생각할까 봐. 뭐 이 사람 들어. 얼린 오트밀 먹어야 돼요.
근데 편의점에서 산 커피인데 솔티 카라멜이라서 맛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맛있어. 오늘 점심은 어젯밤에 잠깐 편의점에서 사온 야채 스틱 먹으려고요. 제가 우유를 안 좋아해요. 노트북 하지 뭐. 엽떡 스타일로 떡볶이를 만들 겁니다. 그랬잖아? 왜 쓰는 거 아니야? 늙었나? 정량도 하는데? 나 그거 필요한데. 그래? 응. 허니콤보 소스 치킨. 마리아 학생 부모님이 돌아. 맛있어. 부모와 처음이 러브 스토리가 공개됩니다. 아, 클럽에선 이렇게 했다. 안녕. 허니콤보야. 네. 맛있지? 응. 우산에 기막힌 인연은 이렇게. 다음 날. 법대생들이야 지금. 공부 힘들지? 부과거나. 예. 가방만 챙기고. 싸우는 거야? 하나도 안 받고. 모짜렐라 치즈. 누가 소주래? 일부러 쏟았다.
냉면에 참기름 넣으면 안 되나? 냉면에 참기름 넣으면 안 되나? 매워. 야? 여보, 어떻게 됐어? 아, 매워, 씨. 유효한 겁니까? 사장, 결혼하겠다고? 아픈 데로 갈까? 바노바. 아노바. 아노바. 바노바? 아노바 프리시즌 쿠커?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이거 뭐야? 버블티 파. 매운맛이 사라지네. 안 맵네. 하잉. 뭔가 한국이 이런 건 되게 빠르잖아. 핸드폰 시장이나 이런 거. 44,000원에?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재산세 10만원 받은 거에서 4만원 정도는 재산세를 내야 돼. 이것이 바로 세금 돌려막기. 혼인 신고한 지로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저희 건물도 새로 짓고. 여기 식당 가보고 싶어. 베이킹 시즌. 네, 감사합니다. 커피도 이거 돌아가니까 회사 다니는 기분이. 정이 데스크. 홈 스윗 홈. 9시 이후로 일을 하려면 3시까지 추가 야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와 신기하다.
거품 목욕을 해보겠습니다. 야와이 수비드김. 네. 이걸로 온도 조절이랑 타이머 조절 같이 할 수 있고 레시피도 다 여기 있어. 요 온도랑 시간 설정 어떻게 하는지. 헐. 우와 대박. 우와 지퍼버 어떻게 이렇게 공기 압축시켰어? 꽃순내 나. 어머. 우와 냄새 대박. 그치. 어. 떨려. 시식합니다. 아 여유 교수님만 한 거야? 와. 럼바탱. 맛있어? 대박 맛있어. 완전 좋지. 그니까. 아. 라면 뿌려 먹을래. 어? 그래서 이게 부드러운 거구나. 너무 맛있어. 냄비가 간지가 안 나. 야, 냄비 하나 사줄까? 그러네. 안 빠지는데? 짜증이 들어가면 온도 바닥처럼으로 빠져요. 이거 이렇게 랩을 왜 하는 거야? 온도 그 유지가 더 안정되게 잘 돼. 이게 거거든. 근데 수비드 다 됐나요? 우와. 단면 아주 미디움 레어로 잘 됐어. 찌긴데? 아니야. 치즈 넣고 싶으면 넣고. 더 맛있는데? 고기가 더 좋은 걸 써야 되나? 맛있다.
맛있어, 토마토. 맛있어. 실패 원인이 지금 뭘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 실패야? 맛있긴 해, 맛있긴 한데 그냥 스테이크가 차이가. 이